이 지금 자손이랑 예? 네. 지금 일부 종사 못하라는 사주지만 네. 이모 굉장히 그 독해요. 제가요? 네. 독해 빠진 사주입니다. 제가요? 네. 근데 이 지금 공주 자손들 말고 성다르고 본다른 형제지간이 있어라 했습니다. 이 공주 자손들 말고 지금 현재 없는데요. 있어라고 안시대주는 지금 어떻게 있어요? 결혼했어요? 아니요. 혼자 살아요? 병원에 있어요. 병원에요? 예. 뭐 때문에? 알코올 중독으로요. 알코올 중독으로? 예. 이 지금 본다르고 성다른 그 형제지간이 있어라 했는데 지금 안시대주가 알코올 중독이나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 이 지금 공주자손들 이 사주팔자에 있습니다. 이모 사주팔자에 있고. 그럼 결혼해도 다시 이혼해가지고 뭐 또 다시 재혼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모도 이모가 일단은 일부종사를 못하는 사주팔자이기 때문에 옆에 친구를 둬라 했고 예를 들어가지고 혼 재혼을 하신다 그래도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싫다 좋다를 떠나가지고 인연이 잡히고 배필이 잡히게 되면 이 공주자손도 사주에 있기 때문에 진짜 용변될 수 없겠죠. 그러고도 남을 일이에요 이 집에. 일단 아시겠어요? 제가 재혼을 네. 해야 된다고요? 네. 좀... 하셔도 하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인간이 싫다고 하든 뭐 지긋지긋하든 어쨌든지 간에 예? 예? 예. 옆에 친구 두고 이렇게 지내야지 예. 이모 혼자서 그렇게 지낼 수 있는 상황도 성격도 그렇게 되질 않아요 원래. 저는 이모 사주팔자가 친구도 두고 싶은데 이렇게 마땅한 인연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라는 만큼 그러니까 바래기는 바래고 이렇게는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보세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배필자가 예를 들어가지고 친구지간에 이렇게 사귀어가지고 성다르고 본다른 자손들을 같이 봐야 된다고 했을 때 이 자손들한테는 나쁘지 않습니다. 결론은 제가 난 60 다 돼가 뭐 성다르고 본다른 아들 뭐 자식 놓을 수 있어요. 놓을 수도 그 집에 무슨 뭘 부경을 모르겠다고 뭘 그걸 또 나요? 맞다. 뉴스 나와요. 나는 누뜨기 나와가지고 나도 욕을 얼마나 먹었는데 그런 얘기 아니죠 당연히. 저도 좋은 사람 만나고 싶은데 네. 그게 안 되더라고요. 네. 오픈돼 있어요. 오픈돼 있고 네. 이렇게 되려 그러면 자꾸 그게... 구설수가 또 하려면 또 구설수가 자꾸 따라오고 그래가지고 네. 마음고생 좀 많이 하고 편이에요. 그래도 걱정 마세요. 좋은 사람 뒤에 나오고. 예, 좋은 사람 있습니다. 몇 년도 언제쯤 있어요? 아유 뭐 하려고 그러면 뭐 언제든지 있지. 마음가짐 문제지. 사실 이렇게 시끄럽고 막 이렇기 때문에 지금 만사가 귀찮은 것도 있겠지만 이모도 이 얼굴에요 형의 도화가 있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보면 이제 마스킨데 알아요? 네 보면 인기가 있어라 했어요. 근데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제 뭐 남자 필요하면 남자 많은 곳에 가야 되고 여자만 필요하면 이제 남자도 여자가 많은 곳에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줄이 있든지 이렇게 하고 뭔가 라인이 있어야지 이렇게 기회가 있어야지 만나지는 건데 이모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되죠. 안 돼요. 예. 네, 지금 잘 안 되죠. 근데 이게 60 하나 글쎄 나는 들은 것 같거든 올해도. 응. 들은 것 같으니까 차분히 한번 기다려보고 이 지금 애들 아빠는 그리고 애들 아빠가 애들 아빠니까 그래도 전 제가 어깨가 무거워요.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에 뭐 병원에서 무슨 일 있으면 제가 다 뒷바라지 다 하거든요. 좀 그것도 좀 독해 빠졌어요. 근데 인간은 고쳐 쓰는 거 아니오.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 제가 독해요. 예. 왜요? 그것도 독해 빠졌으니까, 아직 나 같았으면은, 어?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벌써지. 얼마나 독하면 그 약을 먹고, 1부터 100까지 어떻게 그거를 다 합니까? 내가 지난간에, 어? 예. 피멍 들은 게 있는데. 예. 뭐애 가졌을 때부터, 큰애 가졌을 때부터 못 살겠다 생각 들었거든요. 잘하신 거예요. 대조하고는 예. 이렇게 끝난 거야. 어? 예. 끝난 건데 이 독게 빠진 직성을 갖다가 예? 예? 이제는 좀 내려놔야 됩니다. 인간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그래 할머니가.
그래도 제가 아, 이 사람 또 병원에 있으면 좀 괜찮아. 또 한 번씩 가면은 자꾸 내 보내달라 하고 뭐, 혼자는 못 지내니까 제가 이렇게 보살펴야 되거든요. 안 돼. 안 돼요. 그것도 습관이지만 어차피 어 되돌이표야. 되돌이에요? 네. 안 돼요. 안 계속 돼요. 병원에 놔둬야 돼요. 그냥 나는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인생이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은 이모 인생은 안 불쌍하고? 불쌍하지. 나는 이모 인생이 더 불쌍한데? 예예예. 뭐 그건 맞아요. 집으로 개줍니까? 아니면 예? 그 약속을 믿습니까? 나 같으면 안 믿어요. 나는 무당이기 때문에 예. 볼 줄 알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 길로 가면요 예. 또 예. 골고다 길이야. 또 십자가 울머지고 그러고 피멍지면서 예. 내가 그때 왜 그랬지?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윤 씨 기주님의 네. 인생을 결국에는 막바지까지 허망하게 끌고 가는 수밖에 없어. 꽃도 못 핀 채로. 예? 꽃 한번 제대로 피워보고, 예? 그렇게 좀 살아보실 법도 한데, 얼마나 도깨 빠졌으면 그 짓을 하고 있냐고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이모한테 좋아요. 한 번은 피워봐야 될 거 아닙니까? 피신 적 있으셨어요? 뭐예요? 예쁘게? 아름답게? 아니, 핀 적 없어요. 그리고 제가요, 장애가 있어요. 장애가 있어갖고, 그게 또 항상 그게 열등감이고. 아니요. 컴플렉스. 저한테는 그런 것들이 걸림돌이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전혀. 나는 예. 이모가, 예. 어? 예. 그저 지금이라도 예. 이목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목이요? 이모가? 예. 세길 갔으면 좋겠다고. 세게 나갔으면 좋겠다. 세길 갔으면 아, 좋겠다. 아, 세길을. 어. 사람이 없어요. 저도 세길 가고 싶어요. 막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 이따에 제가 예. 한번 뭐 용하면 용하고 뭐 유명세 가지고 한번 내기 하실래요? 내기 하세요. 저 사람 생기나 안 하나? 예, 하시죠. 안 생기면은 나한테 생기면 한 대로 오세요. 한턱 쏠게. 알았어요. 그러면 이모가 어, 내 말이 맞으면 이모 한턱 쏴요 나중에 예, 진짜로. 예예예. 예, 예. 안 그럼 내가 없는 인연이라도 갖다 붙일 모양이니까. 다른 거 궁금하신 거는요? 어, 큰애가 네. 올해 임용을 치거든요. 네. 지금 저기 저녁에는 학원 나가가 네. 강사로 하고 네. 어, 올해 임용 계속 치는데 졸업하고 네. 나서 가능성 올해... 있습니다. 가능성 있는데 네. 여기에 네. 좋아. 머리 좋고 다 좋은데 네. 얘도 뒷심이 영 네. 부족해요. 예? 네. 네? 네.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잖아. 네. 근데 열심히 하는 듯 하면서 네. 자꾸 삼천포로 빠지거든? 얘가 정신병이 있어요. 네. 자꾸 삼천포로 빠져요. 네. 빠지면서 자꾸 멍하니 뭐 검은 거는 그 신가 뭐 어쩌고. 근데 또 이렇게 있다가 네. 또 삥 하니 또 삼천포로 가거든? 예? 네. 네? 그래, 되겠어요. 걱정이에요. 예. 네. 가능성은 있어요. 가능성은 있는데 어차피 운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인간의 정성과 신의 조화 아니겠습니까? 그랬으니까 이게 수석차석해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이상하죠? 떨어지는 애들이 자꾸 떨어져요, 그죠? 안 떨어져야 되는 애들도. 그래갖고 재수 좋게 수석차석도 아닌데 어 3, 4등이 주워 먹고 이러는 경우도 있다, 그죠? 그랬으니 그런 것들을 조금 조화롭게 어 신으로서 달래고, 그죠? 이런 썩은 직성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인간으로서 말고 너무 힘든 부분들은 또 따로 해결책이 있으면 또 방도를 어? 뭐 정성이라도 들여볼 일이고 그렇게 해갖고 진짜로 된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뚝 서는 자손은 맞습니다. 큰애가. 근데 이게 자꾸 이러니까 제가 정신과 약을 먹거든요. 네. 정신과 약을 먹어갖고 네. 아무튼 그런 좀 안 좋아요.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요. 네. 그것도 임용 아니면은 또 다른 길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또 하락하니까 하락하긴 하락하는데 원래 저는 올해까지 좀 봐준다 그랬거든요. 이제는 올해가 마지막 선이다 하면서 올해 떨어지면 이제 끝이다 하면서 가는데 한 번만 더 봐주세요. 그럼 올해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요. 자꾸 그렇게 맹목적으로 그 말도 안 돼 공격적으로 만신을 얘기할 게 아니라 가능성이라는 거죠. 그 뭐 어 주식 투자해가지고 그거 사라 그래가지고 대박 나면 어 나는 이러고 있겠습니까? 가능성을 열어보고 어 7, 80%
50%의 반 이상의 가능성을 넘어선다 그러면 정성이든 뭐든 들여볼 일이다 이 말입니다. 예, 무당을 떠나가지고 가능성 아깝단 말이야. 그 지 시험 치고 나면 닥달하지 마. 시험 치고 나면 막 쉽다고 막 극해요. 집으로 쉽다고 하는데 떨어지는 거야. 그래 쉰다고. 근데 이게 다 잘 돼가지고 해도 예. 면접에서 자빠진 애들은 계속 하염없이 거기 자빠지고 예.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운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요. 예. 기본적으로 봐봐. 그러니까 아, 내가 뭐 얘기하려고 다 까먹었어. 아무튼 뭐 까먹었는데 아무튼 좀 될 거예요. 괜찮을 거예요. 운은 좀 믿어주세요. 예. 운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있는 거. 아, 내가 그 얘기하려고 했다. 나도 무당이라 가지고 정신병자일 수 있어요. 그죠? 뭐 기독교나 뭐 아니면 네. 내가 이제 자꾸 허술을 하고 댕기는 게 맞잖아. 내가 지금 허술을 하는 게 맞잖아. 나도 미친 여자가 맞거든. 무당 미친 거야. 미쳤으니까 무녀가 됐겠지. 근데 미친 가운데 나도 정신과 약을 잠이 안 오고 막 이렇게 공포스러울 때가 있고 이래가지고 나도 약 먹거든요. 약 먹고 막 이러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런 거 자체가 뭔가 이겨보려고 먹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의지를 크가 평가에 이제 좀 이렇게 좀 점수를 좀 주고 좀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자기 자리에 앉을 자손이에요. 결혼은 언제쯤? 결혼 혼사문도 닦인 거 없습니다. 일단 이명 치고 근데 얘 크게 막 그쪽으로 관심 크게 있는 애는 아니에요. 임용적으로? 예, 아니 아니 저 결혼 쪽으로 예, 예, 예. 그러니까 얘 목표가 있고 이런 자손이기 때문에 예. 요새 이런 자손 없죠. 사실 아까 왔던 아이들도 서른이지만 예. 아직도 헤매고 있어요. 무직으로 있으면서 게임이나 하고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내 자손들은 예. 너무 영특하고 기특하지 않습니까? 아래를 보면서 좀 사셔야 돼요. 이만하면 나는 굉장히 흡족합니다. 자손 이 정도만 해도 삼천포로 이렇게 빠지고 하는 거는 뭐 나중에 필요하시면 정성이라도 드리실 것 같으면 돈 크게 드는 거 아니니까 안 되면은 가고 절에 절이라도 해. 둘째는요? 둘째는 조금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자기 자리에 앉으려 그러면. 걔가 지금 자리 직장 다니면서 잘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 지금 자손이 아직도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감정 노동이 있고 힘들기 때문에 그래도 자리를 잡으려 그러면 얘는 33까지는 가야 돼요. 그러면서 혼사도 하겠고 이렇게 있겠지만 일단은 얘는 자리 잡으려면 좀 있어야 돼요. 아직도 기복이 좀 있어요. 감정에. 네. 스트레스도 많고 예, 생각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자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안정권에 들라 그러면 이 자손이야말로 밑에 자손이야말로 조금 지나야 돼요. 결혼은 언제 할 것 같아요? 결혼이야 하면 돼요. 그래요? 예. 배필 나와야지 뭐 어떻게 해야지 뭐 혼사도 되는 거 그런 거지. 예, 사람이 지금 언제... 아직은 갈 길이 예. 엄마가 먼저 가세요. 제가 먼저 가야 돼요? 예. 아 저는 애들 먼저. 아 그래야지 내가 밥으로도 먹지. 너무 걱정하실 일은 아닌데 예. 이 애들 아빠는 예. 조금 내려놓으세요. 자꾸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같이 살 때는 정말 제가 죽을 것 같았거든요. 뻔뻔하게 그지 없어. 예. 이렇게 뻔뻔할 수가 없어. 그리 독하다 소리하는 거야. 다른 여자들 같으면 미쳤어요? 이모나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 얼마 독한 마음을 먹으면 그것도 다 내려놓고 오라면 와라 가라면 가라 어? 천사야? 시어머니도 제가 모셨거든요. 시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그렇고, 시누도 그렇고, 그렇고, 제가 행복이 좀 없더라고요. 다 치워요. 예, 네, 그 다 끊었어요. 이제 이혼하고 나서 이제 다 끊었죠. 뭐, 이제 뭐, 시댁 제사도 다, 뭐, 잘하셨어요. 제 할 일이 아니니까, 뭐. 마지막까지 네. 제 할 일이 아니니까, 이 양반도 좀. 내려놓을까요? 네. 그럼 누가 애들한테 가잖아요. 뭔 일 있으면 애들한테 가니까. 다 차단시켜야지. 뭐 앱이니까 보는 네. 거는 어쩔 수 없더라도 네. 그래 인간 하나를 만들라 그러면요 네. 그래 저하고는 끝났다 하더라도 애들 뭔 일 있으면 애들한테 연락 가잖아요. 그러면 걔들은 또 직장 다니고 자기 할 일이 다 있는데 또 아빠를 얘가 또 그것도 신경을 쓰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할 수밖에 또 없어요. 그 상황이 또 뭐 큰일을 도모하려 그러면요 네. 뭐 백성들
뭐 죽어나갈 수도 있는 거고 뭐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실 일이지만 이쪽에서 우리 할머니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하다가 더 큰일 나요. 아시겠어요? 저는 그러면 뭐 직장을 잡아 직장을 다녀야 돼요, 계속? 그럼 계속 다녀야지 안 다니실 거예요? 다녀야 돼요. 맨날 하는 얘기도 다 뻔하지 뭐. 자기네들 뭐 다 힘들고 다 어려운데 그래도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아파가지고 왔으면은 말을 들어야지. 우리가 처방전을 내려주면 안 되면 이 인생 안 바뀌고 눈 질끔 안 감으면 어? 방법 없지 뭐. 계속 이렇게 있다가 어? 늙어 죽을 거요? 아니잖아요. 그럼 직장 당연히 다녀야지. 누가 빌어먹을 거죠? 직장 지금은 안 다니는데 11월 1일부터 다 나오라고 하거든요. 나가요. 사회복지사로 오라고 하는데 나가세요. 괜찮겠어요? 네. 괜찮고 안 괜찮은 게 어디 있어요? 아, 그럼 내가 뭐 하나 차리는 게 낫겠어요. 해보실래요? 근데 가게에 아는 게 없어요. 아는 게 없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네. 가게에 대해서 아세요? 몰라요. 가게 그냥 뭐 띵이하고 간판 갖다 놓으면 그거 되는 건 줄 알아요? 네, 뭐 있는 사람들 베테랑들도 지금 다 저기 하는 방국에 괜시리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신도들 진짜로. 아니 자꾸 주위에서 내가 가니까 뭐라 그러지? 제가라도 하나 차리 그거 쉽다 하면서 막 차리라고. 아 그럼 지들이 차리지. 하러 가는 게라. 그래 뭐 그것도 뭐 사무실 차리라고 하면 거. 아이고. 그래 그 사무실 차리지 말고 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된다 하면서 막. 아유 됐어요. 거기에서 알고 있으면은 내가 뭐 시도라도 해보는데 전혀 이렇게 아는 게 없으니까 시도를 못 하겠더라고. 본인들 사정은 본인이 더 잘 알죠. 예. 자기 분수도 알고 자기가 어떤지도 알고 괜시 그런 거 물어봐봤자 좋은 소리 안 듣지. 하지 마요 아무도. 됐어요? 알겠습니다. 동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왜 북쪽으로 나가?